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팀 데이비드의 마법의 일곱 단어를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말은 우리 뇌의 특정 부분까지 자극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는데요. 심리학자들이 꼽은 일곱 개의 마법의 단어. 첫 번째는 yes, 좋아요입니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참여를 이끌어내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의 but, 하지만입니다. 대화 도중에 하지만이라고 하면 그 뒤에 오는 말에 사람은 강하게 꽂힌다는데요. 대화의 초점을 바꾸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법의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섯 페이지만 복사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하면 성공률은 60%. 하지만 왜냐면 제가 좀 급해서 그러거든요 라고 덧붙이면 성공률은 94%로 높아졌다는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와 결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마법의 단어는 이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마법의 단어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 저항도 줄어들게 해줘서 그야말로 마법의 단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법의 단어는 도와줘입니다. 듣는 사람의 참여를 이끌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일곱 번째 마법의 단어는 고마워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이 갖고 있는 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렇게 일곱 개 단어의 효용과 쓰임의 사례, 그리고 남발할 경우의 부작용까지 자세하게 싣고 있는데요. 사람 관계를 기분 좋게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팀 데이비드의 마법의 일곱 단어입니다.